아, 가을이 이 정도인데 봄에는 얼마나 더 화려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이솔 전문 유튜버 용설TV의 용설입니다. 네, 용설이가 다시 찾아온 곳입니다. 예, 경기도 이천 장호원입니다. 예, 옆에는 청미천이라고 아주 멋진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요. 그 강 옆에 이렇게 해운사라고 예, 올 봄에 용설이가 찍은 적이 있죠. 용설이가 유튜브에 왕초보 예, 바이솔 정원이라고 올렸는데요. 봄이 지나고 여름 장마가 지나고 또 무더위가 지나고 지금 쌀쌀한 가을이 왔는데요.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과연 왕초보의 바이솔 정원이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올 봄에 찍었던 바이솔 정원인데요. 이야, 거의 뭐 80% 이상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에는 과거에 올봄에 찍었을 때 화단이 있었죠. 이 화단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바위솔로 완전히 뭐 양쪽을 다 바위솔로 꾸며놨답니다. 와, 자, 올해 봄에는요 이곳 수도가였었는데요. 수도가에는 바위솔 화분만 좀 가득했었죠. 근데 지금은 바위솔 화분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이렇게 돌판에다가, 와, 돌판에다가 그 일반 돌을, 예, 이렇게 돌을 붙여가지고, 와, 이 존바이솔 종류를 쭉 심어놨어요. 오호, 바이솔이 아주 푹 빠지셔가지고 올 한 해는 예, 봄부터 지금 가을까지 계속 바이솔과 아주 예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초보자치고는 너무 멋들어지게 잘했어요. 여기 보이는 그 이끼류들은요, 요거는 양지 이끼가 아니고 그 산에서 예 산에서 뜯어온 이끼라고 합니다. 예, 산도 그 양지 바른 곳에 예, 돌 있는 근처에서 예 뜯어온 이끼라고 하는데요. 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조금 있다 영상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야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드는지도 용설이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참 예전에 요 바닥이 잔디 바닥이었어요. 잔디. 잔디를 조금 남겨 놓고요. 이렇게. 예, 또 바닥을 대리석으로 싹 깔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와. 자, 왼쪽에는요. 이렇게. 예. 집 아래쪽으로 예, 아예 비 안 맞게 천막을 쳐 놓고요. 이렇게. 대박입니다. 예, 여기 예전에 못 보았던 것들이 많아요. 거의 뭐 존바이솔 종류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길냥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쁘게 아주 예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예, 아, 여기가요 여름 장마, 그러니까 봄에 심었죠. 봄에 심어 놓고 여름 장마를 예, 장마를 나면서 좀 일부 물은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다 뽑아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담아둬가지고 또 여름 장마를 나고요 이겨낸 다음에 다시 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안 심고 예, 이따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곳에다 심었다고 합니다. 오, 요거는 예, 와송류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어이구, 포인트 포인트 아주 색감이 끝내줍니다. 요분들, 요 바위솔은 꽃대를 올린 거죠. 예, 이렇게 꽃대 올린 애들은요 꽃을 꺾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 자생 바위솔은요 꺾어주는 게 아니고 씨를 받는 거예요. 씨를
이 씨가 이곳에 떨어져서 다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자생과외술, 꽃대 올랐으니 꺾어주면 안 되나요? 하는데 이거는 자생과외술은 꺾어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고 계시고요. 와, 이것도 이쁘죠? 아주 자생과외술도. 워낙 자생력이 좋으니까 예, 우리나라 과외술들은 다 와송 종류를 바위솔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와송 종류를 쭉 화단을 예, 이렇게 멋지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죠. 자, 어우, 꽃 이쁘네. 호광, 선생님, 이게 무슨 네, 꽃이라고요? 추명국이에요. 아, 추명국. 네, 요새기 꽃도 약간 분홍색 조기 또 하나. 와, 추명국도 아주 산들산들 아주 이쁜, 이게 가을꽃인가 네, 봐요. 가을꽃. 아, 서리 올 때까지 피어요. 오, 그렇구나. 네. 이야. 그도 노지에서 장마 때요 다 살았어요, 거는.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장마 때 예,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비 맞고. 예. 오, 야, 이 돌 요거 아주 멋지게 올리셨네. 네, 네. 요거하고 요쪽엔 다 살았어요. 오, 여기.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이렇게. 장마 때 이렇게 살아있어요. 바위솔들이. 아주 이쁘게. 여러 가지 바위솔들이 이렇게 합식해서 지금, 예, 있답니다. 와. 자,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파이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 파이프가 파라솔을 꼽을 수 있게 예, 맞아요.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레드앵그린 솔방울 뭐 이렇게 됐네. 아, 잘 사는구나 요런 애들이. 요런 애들이 강하고 끄떡 없어, 얘네들은. 근데 제가 다 사는 건데 초보였잖아요. 예. 너무 여름 임박해서 이제 심었던 거지. 그래서 불안해서 저는 다 뽑았었어요. 아, 뽑아서 그럼. 뽑아서 차고에다가 소쿠리에다 그냥 밑에 흙을 예. 예. 밭흙을 좀 깔고 다 아주 예쁘게 가지런히 해서 그 초복, 중복, 말복까지 놨어요. 아, 그냥 놔뒀어요. 네, 뽑아가지고. 비가 한두 번, 여름에 장마에 올해 많이 왔잖아요. 예. 그 장마를 한두 번 비가 맞히면서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갖고 미리 다 뽑았어. 옮겼다가 다 살렸죠. 아, 그러셨구나. 네, 띠끼리초. 오색끼리초. 얘도 지금 장마에 다 예, 있어요. 다 있고 땡볕 네, 그냥 그냥 받았고요. 받았고. 이야. 그래, 여러분들 들으셨죠? 왕초보님이 올 봄부터 심어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직접 경험하신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공부한 거죠. 예, 여러분들 그렇죠. 공부해야 그렇죠. 돼요. 공부한 거죠. 네. 예. 얘네들이 신기하게 살아. 요걸 어떤 한 애들? 알이 밑부분이잖아요. 네. 그걸 제가 태극 모양으로 이렇게 오렸어.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밑에 이제 마사를 깔고 네. 요술 마사예요. 예. 고구마 깔아서 요렇게 했는데 요거는 항아리 요것도 그렇게 묻었는데 얘네는 다 살아있어. 몇 오, 개안 죽고. 여기 깨진 신기해. 항아리를 지금 뚫어가지고 네네, 지금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밑엔 요렇게. 다 완전히 네, 뚫려 있는 거고. 요만한 높이로다가 잘라서 그냥 묻었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거의 걔네들은 아, 다 살았어. 그것도 나름 네네네. 운치 있네요, 그렇게. 그거 다 살았어요. 오, 이야. 포천. 아, 요 포천 바위솔. 네. 오, 포천 바위솔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씨 떨어지면 씨 받으면 돼요. 네. 와, 이쁘다, 이것도. 와, 여러분들 이것 보세요. 이야, 이게 화분이 몇 개입니까? 예. 이게 한쪽만 이런 게 아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요거 여러분들 밭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예, 용선이는 뭐 생명토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여기는요, 예, 거의 뭐 자금을 안 들이고 밭과 산에 있는 돌, 예, 그리고 산에 있는 이끼를 뜯어다가 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납니다. 이거 뭐, 거북이가 몇 마리야, 이게?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거북이. 다 살렸죠. 거북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시들시들 다 마리. 살렸죠. 와, 네 다 마리. 살렸죠. 대박입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밭으로 했다는 게 믿겨지나요?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네. 요렇게 해서 밭으로 싹 올리고, 예, 바위솔을 심었는데, 요 아이, 예, 지금 뭐 자리 다 잡아가지고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응. 너무 이쁘네요. 너무 좋죠? 생겼는데 예. 여기 지금 요 밖에서 원래 다 보면요. 이렇게 비안 맞도록, 예, 비안 맞도록 이걸 뭐라 그래요, 요거? 예, 그걸 천막, 천막. 천막. 예. 응. 위에만 바람이 안 통하게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비안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네.
여름에는 또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예, 더위를 피할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예. 왕초보치고는 지금 바이솔에 완전히 아주 뭐, 매료돼가지고 빠져서 바이솔로 완전히 아주 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해운사, 바이솔 천국이죠? 오, 저 뒤에도 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자,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예, 조금 있다가 요거, 예,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한번 보고,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예,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영솔TV.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선생님, 요거, 요걸 만드는 거를, 네네.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요거 신기하네. 이거 지금 이렇게 이제 말라가지고 네. 흙이 덩어리가 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 때는 이게 밭흙이에요. 아, 밭흙이에요? 네, 완전 밭흙인데 까만 밭흙도 있고 약간 황토색 예, 예, 예. 밭흙 있죠? 이건 약간 황토색이나 들어가는 그런 밭흙이에요. 아. 아주 오리지널 밭흙. 예. 여기다 파 심고 깨 심고 이러던 밭흙이에요. 아, 근데 예. 이거를 우리 손님들한테 부탁했더니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 전체. 오. 이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물을 예. 이제 이만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할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을 때 예. 뭐를 했냐면은 스타황하고 용설 스타예요, 이게. 아, 용설 스타황하고 황하고 스타를 작년에 제가 비가 오기 전에 요거를 사용을 한번 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는데 아, 이거는 이건 밭흙이잖아. 네. 밭흙이니까 분명히 이건 토양 살균제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아, 밭흙이니까. 제 생각에 완전히.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예. 이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아, 황이 우리, 살균 효과가 네, 있으니. 네, 네, 네. 우리 엄마들 왜 반찬할 때 눈대중으로 음식하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아. 그러니까 흙이 많으니까 이 정도를 하면 이거를 한 네 뚜껑 정도를 넣고. 아, 요 정도면은. 좋을 때 큰 데는 한 네 뚜껑. 요것도 1대, 그 같은 비율로다가. 아, 예. 요렇게 섞었어요. 요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이걸 했어요.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요거 하는 거는 우리 저기 매니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예.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할게요. 네. 요렇게 해서 넣었어요. 이렇게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반죽해서. 네네네. 이렇게. 돌판 위에 그냥 얹으셨단 얘기네. 네네. 이렇게 하고. 이게 생명토가 아니에요. 아, 요거 생명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요거 돌판에다가 올리셨네. 돌판에다 생명토가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아, 그걸 갖다가 올리셨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예, 예, 예. 올리고. 이끼를 덮고 심은 게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이 여름 나느라고 제가 뿌리 이제 말렸던 거라 네. 다 시들시들했더라 애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요만한 거 심었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아, 이게 작은 거 심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컸어요? 네, 여름에 뽑아놨다가 우와. 했던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거를 섞어갖고. 그랬구나. 아, 이게 근데 딱딱하게 안 굳어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도 이끼가 촉촉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요. 예예. 예, 많이 예. 스며들질 않아요. 아, 물이 많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네, 그래서 얘네는 아~ 100% 사는 거지. 그럼 한번 예, 제가 한번 찔러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요거. 예. 그러죠? 푹 들어가네? 네. 얘네 잘 안 들어가요. 푹 들어가네? 네. 근데 쟤네들은 안 들어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다른 요건, 걸로? 요건 100% 밭흙. 아, 요거. 그냥 100% 밭흙? 밭흙. 요거는 마사와 섞은 거. 아, 요건 마사와 좀 섞은 거. 예. 밑에다 마사 아, 깔고. 아, 예, 예, 예. 쑥 들어가네, 이게. 네, 네. 오. 그리고 요거 천막 해놓은 지가 이제 네, 허리 네. 안 맞,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가을비 올해 엄청 왔었죠? 네네네. 네, 네. 다 맞았어요. 아, 비, 다, 가을비는 다 맞고? 네, 요 천막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 설이, 천막은 설이 그냥, 네. 여름하고, 설이 맞는데 조금 피하시려고? 네네. 이건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비 다 맞았어요. 대박이네. 근데 쟤네 크는 애들은? 이야. 이거. 얘 큰 것 좀 보세요. 그 흙, 요거 조금 붙인 거예요. 우와, 거. 이 관리바다가 이렇게 네네. 커요? 네. 오. 이걸로 뭐, 했어요. 야, 주먹만하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뿌리 내린 거. 이거 야, 잡아 뽑을래도 안 뽑히네. 이야.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요? 네, 실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제가. 우와, 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용설이가 이래서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이제 쳐댔어, 이렇게. 이제는 선생님 왕초보가 아니시네. 이렇게. 지금 흙 쓰고 요거 남았어요. 오, 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에
비 오고 물음병이 올까봐 이제 일부 죽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네. 빨리 뽑아서 네. 예 얼마나 보관한 거예요? 뽑아서 두 달 한 달? 중복 말복. 중복 말복까지. 네, 초복 때 제가 조금 다 쓰니까 이거 다 뿌리 이런 애들은 많이 줬어 내가. 얘 와. 네 뚜껑씩 막. 오, 얘 뭐 얼큰 이로 컸네요. 흙이 많이 들어가요. 흙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야. 얘는 많이 줬어. 그냥 나 우리 반찬 하듯이 예예. 눈대중으로 그냥 놓고 한 애들은 요래요 색깔. 아 이게 모스로즈구나. 저 네. 써있네 모스로즈. 오 얼굴이 이렇게 크는군요 이렇게. 네, 네, 네. 우와. 색깔 물드는 것도 좀 틀리고. 그러게. 네. 이렇게 돌에다가 돌 수반에다가 올려. 쟤네들 뭐 여름 날은 요만한 거 예. 아주 소토만한 걸 심어놓은 거예요. 아까 다 꼽아놨더니. 와, 뿌리를 아주 제대로 내렸어요, 네, 보니까. 네. 예. 뿌리 한번 뽑아봐 드려요. 이만해요. 그래요? 네. 예. 하나 뽑아봐요? 뽑아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여러분, 리얼입니다, 리얼. 자, 뿌리 뽑아봅니다, 뿌리. 응? 이야, 오우, 잘 뽑히지도 않네, 뿌리가. 우두둑, 우두둑. 이야,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 이만한 것이 맞죠. 어머머머머머. 뿌리가 건강해요. 뿌리 봐요, 뿌리. 야, 이제 새뿌리예요 다. 어우 그러네. 새뿌리 났네. 야, 이게 뿌리가 튼튼해야만, 그죠? 내가 뽑았. 아유 아까워. 리얼. 여러분들 뽑을 때 우직우직 소리 난다. 우직우직 소리. 네. 대박이에요. 대박. 와,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제품 있으면 저는 응용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패도 예. 온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다. 예, 여러분들 왕초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올봄에 왕초보라고 하셨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너무 예. 귀여워요. 얘를 저거를 섞어서 한 거잖아요. 네. 이 자고 보세요. 이게 요만한 걸 심은 거예요. 요만한 거. 자고 엄청 달았네. 요만한 거 조그만 걸 심었는데 이렇게 돼요. 이거 뭐 몇 개월 됐나요? 말복 지나고 심으셨다네. 아주 너무. 이게 말복을 지나고 다 심은 거라고 합니다. 말복 지나고. 네. 여름 장마철에 뽑아놨다가. 네. 예,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뿌리 다 내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하는 게. 예. 요거 한, 요만큼밖에 못 하잖아요. 말복 수업도 시작 몇 개월이 걸렸겠어요. 아우, 이 돌이. 네. 돌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이거 다 자연돌이네. 그러니까 네. 주서다가. 강돌 주서다가. 예. 거의 무일푼으로. 그렇죠. 바이솔만. 응. 바이솔 살려서 여름 장마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했죠. 와 대박이네요.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박이에요. 크는 게 너무 예쁘고 내년 봄을 저는 엄청 기대를 하거든요. 그럼요. 내년 봄엔 뭐 이것보다 지금 더 화려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럴까요? 예 네. 그럼요. 네. 오 대박입니다. 또 신기하죠 이게. 이야 그래요. 여러분들 잘 배우셨죠? 예, 우리 선생님이 올 봄에 용설이네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행복했어요. 예, 여름에 바이솔들이 물러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뽑아놨다가 이렇게 다 다시 말복 지나고 심고 살리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예, 와 바이솔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십니다. 예. 그 딱딱한 데서도 뭐 바위에서도 사는 아이들. 그럼요. 아니 생명토를 해도 어차피 네네. 딱딱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네. 근데 비가 많이 와도 그걸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누가 보면 다 생명토라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생명토 없어요. 생명토를. 생명토가 없고 흙이에요. 이야. 여러분들 아셨죠? 예. 이제 뭐 큰 돈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놔도 다 잘 삽니다. 예. 자, 물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주세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누래져요. 물이 없으면 누래져요? 저는 저기 물 끌어다가, 예. 와, 그냥 막 줘요. 그럼 뭐, 3일에도 한 번씩 줬고, 어떤 때는 뭐 바쁘면 일주일에도 한 번씩 주는데, 푹 줬어. 푹 줘요? 푹 주는데 이 밑에 물렁물렁 할 정도로 줘요. 예. 근데 위에는 딱딱해. 예. 위에는 이끼만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지, 흙은. 흙은 물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그러니까 물 뭐, 마음대로 줘도 확 뿌려줘요, 저. 샤워하듯이 슉슉 줘요. 예,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여기 선생님께서는 올 봄에 처음 시작을 하셨고, 이렇게
이야, 예전에 여기 화단이었어요. 그냥 나무였는데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바위솔 정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끼와 함께 밭흙을 이용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오호호, 이건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한 일입니다. 예, 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는지. 어허허, 대박이죠? 예, 그러니까요, 용설이가 설명하는 게 다는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용설이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공유한답니다. 예. 자, 그리고 참고로요, 예, 요거 용설 스타하고 스타 황을 구매하시려면은, 예, 용설이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예, 이곳 경기도 이천 장원이고요. 예, 장원에서 용설이었습니다. 안녕! 정원엔! 안녕! Oh, 대박이네.